아, 블박스 운전자분은 아주, 네, 한문철 TV 왕 애청자세요. 부인이, 네. 여보! 아, 당신 직업이 운전도 아닌데 왜 그걸 맨날 봐, 그거? 그거 뭐야, 그거? 밤에 맨날 그걸 보신대요. 밤에 예, 그걸 본대요, 그걸. 그거 한물리 야, 한문철 TV, 한문철 TV. 한문철 아, 여보, 당신 또 봐! 그러신대요. 자, 이분이요. 변호사님. 경기도 양주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삼공주 아빠입니다. 와이프한테, 아이고, 그 운전기사 할 것도 아닌데 맨날 또 그거 보냐고 잔소리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항상 침대에 누워서 한문철 TV를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한문철 TV 덕에 사고를 피하셨대요. 예,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갑니다. 저기 학생이 지나가죠? 네네, 어린이가? 여기가 이쪽에서 와, 아찔했네요. 우와. 와, 이분이요. 시야를 넓게 보신대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예, 빨리 가면 여기밖에 못 보는 시야 넓게. 얘를 보셨대요.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 요리 쭉갈 수도 있고, 네. 그죠? 열리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요차가 딱 가려져서 저럴 때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 학생을 많이 못 보셨으면 사고 났죠. 그죠. 네. 약간 준비를 하고 계셨던 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도 혹시 놀라셨고. 아이고 제가 또딴 데를 보면서 나오네, 그죠? 예, 늘 보면. 저렇게 보행자 사고는요, 보행자가 딴 데를 쳐다봐요. 예. 그리고 차 뒤에서 나올 때는 매우 정말 위험하죠.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요차 미워 죽겠어요. 요차요. 딱 여기다 차를 놓으면 어떡해. 그럼 그죠? 코너에. 예. 아, 우리 삼공주 아빠, 이분께 선물을 보내드려야 될 텐데, 삼공주라고 이렇게 보면 애들이 좀 크면은 네, 그때는 이제 공주라고 잘안 공주로 잘 하죠? 안 하죠? 네, 어린 것 같습니다. 이분께요 한문철의 어린이 교통안전 이 책을 10권 보내드릴게요. 10권. 그래서 집안 그 친구. 삼공주 따님 셋한테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봐야 돼. 니들도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돼. 이거 처음에 골목길 사고가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다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여기에 다 있어요. 예, 여기에. 네.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